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국을 이 가지치기를 안 하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 가지치기를 안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 추워요. 이렇게 아직도 서리가 이렇게 수국 잎에 내려앉아 있고 수생식물들이 자라던 이런 여기 얼음도 이렇게 벌써 꽝꽝 얼었어요. 이만큼 이 홍천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런 추운 곳에서 제가 이렇게 수국을 잘 이쁘게 키우고 있어요. 6월부터 9월까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수국들이 지금 이렇게 앙상한 가지와 시든 꽃대들만 이렇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국 가지치기를 안 하는 이유 두 가지와 그럼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국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차피 죽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상부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나온 가지들도 이렇게 키가 많이 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국이라면 이렇게 가지 끝에 촛불 모양으로 이렇게 새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꽃눈 분화를 해가지고 저온에 조금 노출이 된 상태에서 얼지 않는 정도의 그런 저온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가 되면은 잎이 4장 정도 나오고 꽃이 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강원도에서 이 수국들의 새순을 살리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아버지랑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 둘러싸가지고 월동 도와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부분은 어차피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정말로 보온을 잘 해가지고 이 끝눈을 살리려면은 비닐 하우스를 쳐가지고 그것도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낮에 또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비닐하우스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만 이 수국이 정말 그 싱싱하게 얼지 않으면서도 꽃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월동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수국들이 바로 이 당년지 수국들입니다. 전년지 수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원에서 파는 원예용 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 끝에 새순을 이제 꽃눈을 지켜내야지만 이듬해 꽃을 피우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봄에 올라온 꽃눈 분화를 하지 않은 가지들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얘를 한번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가지가 아니에요. 올해 땅 밑에서 올라온 이런 굵직한 가지인데 이게 쭉 자라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운 겁니다. 지금 다른 애들 보시면 다 땅에서 올라온 그런 가지들 끝에서 이렇게 다 꽃들을 피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버릴 거 큰 힘을 들여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제 뇌피셜이 조금 가미가 됐습니다. 제가 수국을 한 몇 년에 걸쳐서 키워보면서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수국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앞줄에 있는 수국들 같은 경우는 묘목으로 사다 심은 거지만 저 뒤에 진짜 큰 애들은 삼목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차 지금 키운 수국들입니다. 이런 수국들도 오래 키우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굵은 슈트가 많이 올라와져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슈트를 많이 올려주려면 가을에서 겨울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창 성장기 때 뿌리를 굉장히 많이 받아내 놔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팝콘 수국 캐낼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좀 많이 뻗게 하고 여기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 꽃을 잘라줘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새순들이 터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봤자 여긴 너무 추워서 또 죽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좀 아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에너지를 뿌리를 조금 뻗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죽지만 내년 봄이 됐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꽃을 피워줄 굵은 슈트들을 많이 그리고 건강에 올려주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늦여름쯤에 욕심을 조금 내서 꽃이 피지 않았던 이런 가지들 있잖아요. 가지 끝에 지금 이렇게
새순이 보이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새순 삽목을 조금 시도를 했으면 더 개체를 많이 늘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수급이 많이 있어가지고 따로 번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이렇게 휘무지를 좀 많이 해둔 상황이고요. 그러면 가지치기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키워서 이렇게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꽃만 잘라주시면 이렇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조금 풍성하고 키가 알맞는 키가 비슷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하고요. 오늘은 노지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추워서 어차피 죽을 거를 좀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보다 덜 추운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국이 월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봄에 하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이제 봄이 되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이런 예를 들어서 얘 이런 가지 끝 꽃눈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을 할 때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이 가지를 꺾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꺾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봄이 돼가지고 새순들이 트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안 튼 애들이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죽어버렸다. 잎도 나오지도 않고 얘는 죽었다 싶은 가지들만 밑둥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 싫은 것들, 묵은 가지들,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봐도 딱 죽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년 봄에 싹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도 조금 좋아지고 좀 깨끗하게 수국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수국의 이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던 게 아니라 홍천 정원일기를 찍으러 온 거예요. 지금 월동 중인 이런 식물들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다 월동 중이어서 보여드릴 게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황폐해졌지만 겨울을 나고 있는 다른 곳보다 조금 일찍 추위가 찾아오는 이곳 홍천 정원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고 수국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올해는 더 이상 이 정원 일기에서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추운데 일단 얘네들도 겨울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